자, 자연인 모시고 계속 인터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미혼인 젊은 세대에게 조금 조언을 주신다면, 이런 조언을 좀 만약에 누군가가 부탁한다면, 소개팅을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대화를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라고 미혼인 남성분께서 질문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대답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소개팅을 앞두고 있는 미혼 남성이라고 했는데, 미혼 남성이라면 보통, 일단 좀 나이가 좀 있는다는 가정하에 제가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일단 소개팅을 나갈 때, 너무 자신감이 없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간에, 소개팅 할때 나가러 갈 때는 여자의 반응에 너무 신경 쓰지 마라. 남자도 여자를 보면서 좋아하거나 혹은 좋아하지 않거나 하는 호불호가 있듯이 여자도 남성을 볼때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반응에 의해서 너무 그 반응에 심취하거나 너무 그 반응에 정말 깊이 빠져들어서 좀 우울해할 필요는 없다. 꼭그 전제하에서 누구와 대화를 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아, 내가 어떻게 하든 저 사람이 좋고 싫고가 이게 크게 상관이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모습과 상관없이 남녀는 바라보는 이성의 호감도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꼭 상대방으로 하여금 좋아하는 감정을 주지 못했다고 해서 나의 어떤 점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꼭 그런 데서 좀 자존감을 잃어서 자신감이 떨어지거나 그렇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것은 나의 어떠함과 상관이 없다. 내가 상, 노력한 것과 상관이 없다. 네, 그렇습니다. 내가 노력하는 것과 상관없이 상대방이 나를 바라보는 기호가 다른 것이라고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연연해하면 결국 나의 자신감이 소개팅 자리에서 드러나지 않고 늘 주눅드는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그 소개팅 자리에서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절대 그런, 어떤 것들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네요. 네. 그럼 일단 소개팅이 이제 진행되었을 때 대화를 좀 잘할 수 있는 어떤 팁이 있다면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대화를 잘할수 있는 팁이라고 한다면 일단 흔히들 다 아시겠지만 티키타카를 하는데 서로와 상대방의 공감이 이루어진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나의 대화를 6대 4 정도 적게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상대방이 너무 대화를 많이 해도 그렇고 내가 대화를 너무 많이 이끌어도 좋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남성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성이 6 정도 대화하고 남성이 4 정도 대화할 수 있는 6대 4의 어떤 비율로 대화를 이끌어가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6대 4잘 기억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너무 긴장하고 너무 어색해서 말문이 막혔을 때 어떻게 이 어색한 분위기를 좀 부드럽게 이끌어갈 수 있을지 팁이 있다면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TV 있다면 가장 솔직한 게 가장 강력한 힘이다. 가장 진실한 게 가장 빠른 힘이다. 이렇게 솔직하게 나의 어떤 그런 감정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 이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마치 자기는 떨고 있는데 떨지 않고 있는 것처럼, 마치 자신감이 없는데 자신감이 있는 것처럼, 자기를 포장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있는 내면을 편안하게 진솔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럼 차라리 너무 떨리네요 라고 그냥 말하는 게더 나을 수도 있는 건가요? 네,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솔직하게 자기의 모습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이야기할 때는 어떤 공감의 수준에, 단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솔직하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나의 안 좋은 과거의 어떤 모습, 나의 습관들을 상대방과 교감이 충분히 친해지기 전에 너무 먼저부터 솔직하게 터트려 버린다거나
이런 모습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단계별로 진실화돼, 단계별로 차근차근 상대방과 이렇게 교감하며 나가는 진실함으로 성실함으로 다가가면 좋은 소개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